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푸른 남해 바다가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고 있는 바다와 함께 잔잔한 바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다가 왜 이렇게 조용하죠? 네. 편안합니다. 앞에 섬도 있고요. 이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그냥 바로 힐링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곳일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요, 이 바다를 바로 지금 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이 바다인데요. 어떤 곳일지 먼저 스튜디오 그림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지 말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힐링도 하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자르둘란네 시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바로 앞에 이렇게 쭉 해변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앞에 바로 앞에 섬이 또 이렇게 있네요. 작은 섬이 있고요. 제가 인트로 해드렸던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이런 해안이 쭉 이어지는 곳인데 제가 인트로 여기 해드렸고요. 쭉 나오셔서 이렇게 바다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낚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자, 오늘 주택 바로 뒤편입니다. 바로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이국적인 외관을 가진 오늘 주택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다 전망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남해 하면 또 바다죠. 바다 보시기 위해서 남해 가시는 거고요. 자, 앞에서 볼까요? 앞쪽에 에폭시로 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관리하실 게 별로 없는 이 에폭시 작업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쪽이 사실상의 대문입니다. 담장하고 전체가 하얀색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데요. 위쪽에서 살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밑에 바닥도 보시죠. 잔디 마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에폭시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손이 별로 갈 게 없죠. 내려가서 보도록 할까요? 보시죠. 자, 이렇게 멋진 중간에 나무를 하나 더 심어놨고요. 이쪽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 이쪽은 여러분들 실내 풀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보시죠. 곳곳에 사진들 찍으시면 정말 잘 나올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쪽은 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화분들, 꽃들 할 것 없이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의 야경을 한번 볼까요? 자, 해가 딱 지는 노을이 질 때 야경이 아주 좋습니다. 눈에 탁 들어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노을이 이쁜 곳인데 이렇게 해서 노란색 노을이 또 멋지게 보이네요. 자, 내부를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층에 있는 안방, 객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룸에서 본 건데요. 자, 여기는 지인 창호입니다. LX 지인 창호인데 가장 큰 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큰 창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쪽 전망을 그대로 넣어놨고요. 여기가 최대 큰 창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다 전망 보실 수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더 볼까요? 보시죠. 최신 인테리어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제품들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실내 풀장, 사계절 이용을 할 수 있는 실내 풀장이 있습니다. 주방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왼쪽은 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가 위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영화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내부로 매립이 되어 있는 배관, 고급스럽게 지금 이쪽도 화장실, 욕실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주차 이쪽에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대문 쪽이죠. 이쪽이 현관 쪽이고요. 자, 이쪽에도 바베큐장이 따로 있습니다. 야외 풀장이 따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쪽문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또 따로 드나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쪽에 보실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별도로 이쪽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은요, 이거 뭔지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해서 단독 펜션으로도 임대도 놓으시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로 이쪽으로 드나드실 수 있고요. 나머지 통째 단독주택,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빠르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더 가보면요, 잔디마당은 하나도 없어요. 관리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LPG 가스통이 있죠. 그리고 안쪽에 전기 온수 보일러로
또 온수 데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서북향입니다. 서북향. 바다 전망을 위해서 마을 전체가 그렇게 다 앉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서양이고요. 이쪽이 예, 이쪽이 남향이 되죠. 그러면 예, 이쪽이 남향이 되겠네요. 이쪽이 동향이 되고요. 자, 그래서 햇살은 그래도 잘 들어옵니다. 햇살 잘 들어오고 바다 보기 위한 배치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내부에서 보는 바다 풍광이 조금 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느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모던한 내부는 물론이고 외관까지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 마을과는 조금은 그죠 특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어졌으니까요. 천천히 들어가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뭐 차량 3대 정도는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 지금 아주 이쁘게 원래 이렇게 좀 칼라 콘크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방수 처리까지 돼 있는 것처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두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죠. 위에는 조명들이 참 이뻐요. 밤 되면 야경이 또 이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뺄 것 없이 다 이쁘게 보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대문입니다. 대문 입구 쪽인데요. 입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정상적인 입구가 되겠는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딱 여기 담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이국적입니다. 유럽이나 이런데 휴양지에 와 있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고요.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조금 전 보셨던 주차장과 같은 형태로 에폭시 작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또 나무가 하나 큰 게 있고요. 자, 우측으로는 아주 감각적인 요 시공들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뭐 오시는 분들 역시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딱 여기하고 남해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야경 조명이 촥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바베큐장인데요. 이 바베큐장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체크해보면 위에 보시죠. 등도 화려하고요. 비나 눈들이 치지 않도록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쁜 소품들 쭉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이 되는 바베큐장. 이게 그 잘 다른 데 가보면 보기가 힘들죠.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요. 이거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설치해 주신 것만으로도. 네. 사계절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저기 뭐 환풍기도 켜져 있네요. 자, 또 나가봅니다. 곳곳에 이런 시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참. 여기 딱 앉으면 그냥 모든 게 사진 인생컷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오겠네요. 살짝 한번 앉아보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죠. 배수 공사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배수 쪽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뒤편 쭉 보시면, 실외기 있습니다. LPG 가스 통이 보이죠? 난방은 LPG 가스로 하게 됩니다. 보일러실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밑에 바닥 한번 보십시오. 관리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주택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 건축에 대해서는 꼼꼼함이 엿보입니다. 자, 뒷문 쪽문이 하나 있죠. 자, 여기가 그 탕비실 관리실로 사용을 합니다. 만일에 이제 주거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주거하시면 돼요. 주거하시면서 전체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좀 전 보셨던 바베큐장이 되겠고요. 별도로 보일러도 다 돌아가고요. 모든 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가능합니다. 이런 데가 그렇게 흔치 않죠. 단독주택처럼 해놓으셨는데 별도로 돌아가게끔 다 해놨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일단 바닷가 바로 앞이라 그런지 바람들도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조명들도 화려하고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좀 들어갈 텐데요. 내부 들어가서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와, 좋죠? 아주 그 젊은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최신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주택이다 보니 시공은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들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층 공간인데요.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바로 옆으로 가죠.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이쪽 뒤쪽이 관리실입니다. 주방이 되겠고요. 자, 주방을 한번 볼까요? 바로 주방 쪽에 보시면 밑에 빌트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최신 제품들로 다 되어 있고요. 식기 세척기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냉온수 바로 되는, 예, 요즘 좋죠. 바로 직수로 뽑아져 나오는 것들.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방 가구는 이제 대림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림에서도 요즘은 이제 전체적인 것들 다 가구, 주방 가구나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후드나 이런 것도 좋고요. 밑에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네. 그 타일들도 종류가 많은데요. 밑에 뭐 난방도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폴리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포쉐린이라고 타일 그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프로젝트하고 빔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쭉 내려오고 이쪽에서 빔 있고 그 다음에 또 블루투스로 이렇게 해서 사운드 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웅장한 소리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렇게 들기가 쉽지 않죠. 쿵짝쿵짝 크게 시원하게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가시면 좋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 쭉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수영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죠. 와, 좋습니다. 이제 온수가 사계절 제공이 되고요. 실내에 있다 보니까 다른 펜션들에 비해서 이 온수 비용도 적게, 금액을 좀 적게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워낙 뭐 물이 식을 이유가 없으니까 24시간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 온수는 전기 온수 보일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호는 LX 지인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호값만도 몇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요게 사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문이 하나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샤워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보면, 자, 이쪽으로 보시죠. 여기가 욕실이 따로 있어요. 비데도 있고 대림 제품이고 진 창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가 역시 수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쪽 샤워장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하고 다 보여드렸죠. 설명 드릴 거 다 드렸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이걸 하나 조금 지나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탕비실, 그러니까 여기 관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좀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주거하시는 게 아니라 탕비실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주거하신다 그러면 이거 그냥
청소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세탁기도 있고 물 쓸 수 있는 공간 다 돼 있어요. 바닥 난방 다 들어오고요. 주무셔도 되고 다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 뒷문 따로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펜션으로 단독 펜션이나 펜션으로 사용했을 때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이제 2층으로 올라갈 텐데요. 2층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제 펜스의 손잡이는 또 두께는 나무로 되어 있고, 와, 여기 올라오시면 딱 반하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바다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통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창호 회사에다가 제일 큰 걸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 큰 걸로 해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정말 액자 같은 이 공간, 이게 몇천만 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창호가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 보고 계신데요. 와, 좋습니다. TV도요, 89인치요. 예. 엄청 큰 걸 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계산을 해서 다 안쪽으로 넣어놓으셨고요. 자,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침구류, 뭐 다양하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만 딱 떼어갈 수 없을까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 오셔서 딱 보셔야 좋습니다. 네, 아, 이건 뭐 바다가 그대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여러 가지 침구류나 이런 것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화장대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에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요 뭐 이름이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되죠. 메이커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의류 케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옷 넣어가지고 건조도 하고 또 뭐 항균도 하고요. 드레스 룸의 안에 요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 아웃측으로 이쪽에 1층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욕조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 욕조나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다 매립이 되어 있죠. 기둥이나 배관들이. 예, 이런 것들도 이 집의 특징입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두신 거예요. 여기 해바라기, 그죠? 있는데, 그 배관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두신 거고요. 자, 이제 설명이 다 됐나요, 그러면? 다 됐죠? 아, 2층 공간이 여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시는 분마다 아마 똑같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우, 매력이 있습니다. 매일 눈 뜨면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고요. 예.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용도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하겠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이걸 처음에 건축을 하실 때 브랜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건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시려고 시작을 하신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짓고 나니까 이게 또 단독 펜션으로도 돌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실제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가 어느 정도 이후에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거 정말 다 최신 제품들 다 넣어놨습니다. 에어컨에 젊은분들 좋아할 만한 프로젝트에 빔에다가 전자제품들도 최신 제품들, 이 모든 것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몸만 진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땐 그냥 정말 세컨하우스로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인을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관리 탕비실이 하나 있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주무시면서 이거 관리하시면서 사계절 운영을 하시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단독 펜션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사용할 때 내가 사용을 하고요. 성수기 때는 그냥 돌려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매수하실 때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또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